자, 오늘은 이제 현재 요 사주인데 병술 임진 무 신유 이 사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옛날 하윤기 선생한테 이제 감명을 하러 왔습니다. 감명을 왔는데 첫 번째 당신은 조상이 도둑놈이다. 첫 번째, 당신은 조상이 도둑놈이야. 두 번째, 부친이 둘이다 그랬어, 부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이제 한 번 뭘 했다? 이혼했다, 이혼. 근데 지금 부인도, 현재 부인도 말년에는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깜짝 여기서 제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이렇게 감명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중국에서 이제 왜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어느 동네 가면 왜 좀 괜찮은 집이 있잖아요. 잘 사는 집이었어. 그 조상들 잘 모시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지.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지로 사는 집안이고, 자기가 장남으로서 그래도 이제 조상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유지로 사는 집안에다가 잘 살았는데, 그 자기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자기가 장남으로서 그 집안을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조상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예의 여보시오 그러고서 그냥 가버렸어, 집으로.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생활해온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의 여보시오, 당신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좀 찝찝하잖아요,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그 주변 그 윗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갔더니 당신 집안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도 어른이 돼서 뭐 장가도 가고 뭐 이렇게 어른이 돼 있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어린애 같으면 얘기를 안 해줬을 텐데 이미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너희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도둑대 마적 막 도둑대가 많았잖아요. 그 중국에가 마적단, 이 마적단이 어느 날 그 마을을 덮친 거야. 마을을 덮쳐보는데, 이쁜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놈들이, 마적단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그 이 사람의 엄마를 데리고 마적단이를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적단이를 끌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그래도 그 유진데 며느리가 마적단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러니까 이제 집안 어떤 그 가문도 있고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서 돈을 주고, 이제 수소문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수소문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마적단한테 돈을 주고 며느리를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한 6개월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 임신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임신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집안 창피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마른탕 끓이고 갖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집안에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숨긴 거야. 숨겨서 이 사람이 그냥 맏아들로서 그 집안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이 당신 조상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자기가 전혀 안 맞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실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사주를 다시 본 그런 그 스토리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스토리는 저 스토리를 이해하니까 아 조선이 도둑놈이다라는 거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마적단에 끌려가서 임신해 왔으니까 마적단 놈들은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스토리는 아는데 사주 속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주가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사주가 틀린다면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조상이 도둑놈이다 이게 했단 말이에요. 조상이 도둑놈. 그럼 왜 조상이 도둑놈이냐? 자 여기 보면 조상의 궁은 어디예요? 연주잖아요. 연주. 그렇죠. 연주는 조상 부모의 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부모 궁을 보니까 병술이야. 병술. 이 병술. 그 이 병술인데 여기 보면 병술 임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술 임술. 자합이잖아요. 자합. 그렇죠. 그 자합을 하는데 언제 자합을 해? 지지가 형충을 받을 때 자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병화는 요게 인성이죠. 인성. 인성은 조상도 되죠. 이제 인성을 엄마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인성을 엄마로 보면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어. 어쨌든 조상이다. 조상. 인성은 조상이야. 그러면 병화는 또 뭐야? 조상이죠. 그러면 진술충하면 여기서 뭐가 태어나와? 신금이 태어나와. 신금. 여기서는 신금도 식상이니까 사주에 재가 있어도 신금도 식상도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도 재로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병화인 인성인 입장, 병화 입장에서 보면 신금은 또 뭐야? 재잖아, 재. 그러니까 조상이, 조사인 병화가 진술충하는 술 중에 뭐를? 신금을 취하, 신금을, 재를 취하잖아요, 병신합으로. 그러니까 조상인 병화가 병신합으로 신금을 취하는데 신금 어디서 나온 거야? 술토에서 나온 거죠? 그럼 술토에 뭐 한 거야? 암장된 거죠? 술토에 암장된 재를 취한다는 얘기는 암장된 재를 취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으로 재를 취하니까 뭐야? 도둑놈이다, 이게 도둑놈. 그래서 불법으로, 조상이 불법으로 재를 취하기 때문에 장신 조상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맞죠? 그래서 당신 조상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당신 조상은 이제 도둑놈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다음에는 뭐야? 이제 뭐를 찾으면 돼? 부친이 몇 명? 두 명이다, 둘이다. 부친이 둘이다. 이걸 찾으면 돼, 이제. 자, 부친이 둘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뭐를 찾아야 돼? 부친을 찾아야지, 부친. 뭐를, 부친이니까 부친, 모친을 찾아야죠? 자, 부친, 모친을 찾으면 왜 아버지가 둘이고 그러면 부친이 둘이라는 얘기는 엄마가 시집을 또 두 번 간 거죠? 아니면은
엄마가 두 번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한 번 결혼한 남자하고, 그렇죠? 결혼했던 남자하고 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다 부친을 찾으려니까 부친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재라고 그랬어. 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가 부친이야? 임수가 이게 뭐야? 이게 부친이야. 이 부친. 그런데 임수가 부친인데 여기서 뭐를 보면 되냐면 병임충했어요. 병임충. 임수가 부친인데 병임충을 했는데 병이꼬로 또 뭐예요? 병이꼬로 무죠.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야? 충 관계잖아요. 충. 그러면 임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하고 충한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현재의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 드러난 거니까 드러난 현재의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친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야? 지금 있는 아버지는 임순대. 이거는 친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계부죠, 계부. 지금 세상에 알려진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아버지는 뭐야? 우리 세상에 알려진 아버지죠. 이 드러난 아버지는 나하고 친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진중 뭐야? 계수.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중의 계수는 이게 나의 친아버지야. 친아버지. 이게 친부야. 친부. 이게 친부야.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이 저기에 있는 계수가 나의 친부야. 그러면 진토가 또 진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잖아. 무토. 그러니까 여기 진중 계수가 아버지라는 얘기는 진중 계수가 진토가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중 뭐야? 계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중 계수가 이게 친구면 진중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어. 그러면 계수가 아버지 입장에서 무토는 뭐야 이거? 관이잖아. 관. 그러니까 친부는 뭐를 갖고 있어? 아들, 자식을 갖고 있다. 이게 자식을. 왜? 진중 계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관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예요? 관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진중 계수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친아버지가 진중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친은 누구야? 모친. 식상이 모친이라고 그랬죠? 식상이 모친이야. 식상이 모친이니까 엄마가 진유 합을 했죠. 진유하니까 모성이 모궁에 갔죠. 그러니까 신유가 엄마가 맞는 거예요. 왜? 식상인. 신유가 엄마야. 신유가 엄마니까 모성이 뭐. 그러니까 여기 진중 무토가 있죠. 무토. 무토는 나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진중무토는 난데 내가 진유합했으니까 나는 누구 따라갔어? 엄마 따라간 거지.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진중계수도 남편이고 또 엄마 입장에서
임수도 엄마의 남편이죠. 원래는 임수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엄마가 다른 데 가가지고 계수, 진중 계수하고 엄마는 그러니까 두 번 결혼한 거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신유 식상이 엄마라는 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굴 따라갔어? 엄마 따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임수는 드러난 거는 지금 드러나 있는 아버지고 암장돼 있는 거는 숨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계수는 엄마의 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남편. 진중 계수는 엄마의 전 남편이고 드러난 거는 지금 아버지고 임수가 아버지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부친이 둘이다라는 게 나타났지. 둘이다. 부친이 둘. 왜? 부친은 임수와 진중 계수. 그러니까 부친이 둘이다. 이렇게. 그리고 저 대개 암장돼 있는 것들은 엄마의 전 남편. 여자가 남자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암장돼 있는 부인이 있으면 전부인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숨어 있는 남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이 부친이 둘이다. 맞았죠? 아니 사주 속에 하여튼 묘하게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를 인성이로 봤으면 어떻게 돼?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사주 보다 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사주를 자기한테 좀 불리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다 그래. 그래서 참 이 사주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명예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틀렸다 그래.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저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부인은 사별했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지금 얻어서 생활하는데 그 부인하고도 결국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보면 돼요? 부부관계. 그렇죠?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보면 항상 그 내용이 나요. 일단 뭐를 본다? 궁과 성을 본다. 자, 궁을 보면 오가 궁이잖아요. 그렇죠? 오가 궁이면 또 뭐도 궁이에요? 병도 궁이다. 또 술도 궁이다. 이렇게 나오는 술. 오술 합했으니까 그렇죠? 오술병이 궁이다 이 말이야. 또 성을 보니까 재하고 남자의 처성은 재와 뭐를 본다고 그랬어? 식상. 재는 뭐야? 임수죠. 임수. 또 뭐 임진 같이 진중 같은 걸로 봐도 되는데 하여튼 임수다. 임수. 그 다음에 일단은 진중 계수는 있지만 드러난 것부터 하는 거죠. 드러난 것부터. 드러난 항상 드러난 게 없을 때는 암장이로 그때 가는 거야. 드러난 게 있을 때는 드러난 것부터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유가 식상으로 쳐다. 그러면 일단 뭐야? 궁과 성이 많죠? 자, 궁성이 많으면 대개 뭐 한다? 다운이다. 이렇게 해서 다운.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 번 결혼할 사람이다. 자, 궁성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궁성을 찾았으니까, 이제 실제 어느 게 부인이 되는가, 이제 이걸 찾으면 되죠? 첫 부인은 누구예요? 임수다, 임수. 임수인데, 이 진토라는 거는 뭐야? 임수의 진토는? 자기 거죠.
그러니까 해당 육친이 자기 고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운이 안 좋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첫 부인은 사별했다고 그랬죠? 왜냐면 첫 부인이 뭐를 깔고 있어? 자기 고를 깔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부인은 그 일찍인데 또 진술 충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수가 어디로 들어가? 진토로 쏙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충이 있으니까 진술충 하면은 뭐야? 진토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고가 열리면 쏙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첫 부인은 임수인데 뭐를 깔고 있어? 자기 고를 깔고 있다. 그런데다가 진술충이 있어서 아주 고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첫 부인은 그래서 사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첫 부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두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신유다. 신유가 두 번째 부인인데 오유 다 때렸죠. 그리고 성이 궁에 못 들어오죠. 성이 궁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성이 궁에 못 들어오면 반드시 뭐야? 이혼을 헤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이 궁에 못 들어오면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유 8호 성이 궁에 못 들어가죠. 성이 궁에 못 들어가. 성이 궁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신은 부인 한번 사별했고 지금 부인이 있는데 지 부인은 언젠가는 다시 또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주 속에 있는 거예요. 사주 속에 별 오만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주를 잘 뜯어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생이 다 나와 있어. 하여튼 요거 참 재밌는 거야. 조상이 도둑놈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사례집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수합명리로 본 사주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면을 좀 더 보강한 다음에 그 사례 위주로 이제 또 수합명리로 본 사주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강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합명리를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좀 알파라고 그럴까? 거기서 이제 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들이 좀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아주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부모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관계. 이제 부모 관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저기서 다 배운 거지만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육친을 보려면 항상 무슨 관계를 봐야 돼요? 궁과 성관계를 봐야 돼.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뭐 부모를 보든 자식을 보든 부부 처나 남편을 보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든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친을 볼 때는 항상 궁과 성을 보는데 성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궁으로 가야 된다. 성이 궁으로 못 가고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자식이나 자식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니다. 설령 자식이 되더라도 그 자식한테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자식이 일찍 죽던지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부모 같은 경우는 성이 궁에 못 가더라도 부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라는 것은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개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부부관계는 또 마찬가지야. 부부관계도 성이 궁에, 부부관계는 뭐야? 성이 궁에 못 가면 혼인이 안 된다. 정식 혼인이 안 되는 거야. 혼인이 안 되고 그냥 뭐 연애 상대에는 되죠. 그렇죠? 연애는 되지만 혼인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친은 뭐를 본다? 부친을 찾을 때는 항상 재를 찾고 재관을 다 부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궁, 부모궁에 있는 재나 관은 뭐라고 봐요? 재관은 다 부모로 본다. 저 부친으로 본다. 부친. 부모 부친으로 보는 거야. 사주에 있는 재나 관은 저 부친으로 보는데 재도 있고 관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재도 있고 관이 있다. 재도 있고 관도 있을 때는 뭐가 우선이야? 재가 우선이야. 재가. 그런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을 때가 있어 또.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뭐가 우선일까요? 항상 정이 우선이 정. 그렇죠? 정재가 무조건 정재가 우선이야. 정재. 그러니까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는데 둘 다 아버지야 그럼. 둘 다 아버지일 때는 뭐가 우선이야? 정재가 첫 번째 아버지야. 이게 1번 아버지고 편재는 두 번째 아버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재가 있었다. 재관이 있을 때는 우선 재가 우선이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 재는 타궁에 있어. 타궁. 관은 부모궁에 있어. 그럼 어떤 게 우선이야? 성보다는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 궁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궁에 있는, 그러니까 재가 있긴 있는데 부모궁이 아니야. 관이 있는데 부모궁에 있어. 그러면 누가 우선이야? 그때는 부모궁에 있는 관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아주 미묘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주를 풀 때 이제 풀려. 왜냐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재관은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보니까 사주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재도 있고 관도 있고 막 헷갈리는 거야. 또 재는 부모궁에 재관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이야 그때는? 그때는 재가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재는 부모궁이 아니고 관이 부모궁에 있을 때는 그때는 관이 또 부모궁이 되는, 그 부모가 부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궁에 있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런 내용들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사주를 풀 때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사주가 풀린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친. 모친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식신. 그렇죠. 왜냐하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이야? 식신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관은 뭐로 보면 돼요? 그럼 식신이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 식신이 엄마가 됐으면 상관은 자식도 되지만 할머니가 되는 거야. 할머니가. 응? 그렇죠. 할머니도 되고 자식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자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자식하고 같으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엄청 좋아하죠? 엄마보다는 할머니가 손자 더 좋아하잖아. 그렇죠? 요즘에 나이 드는 사람들 보니까 자식 키울 때는 머무르고 막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뭔데 요즘 할머니 이 손자를 낳아보면 손자들 그냥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은 누구 자랑해? 손자 자랑 세 번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밥 써야 되는 거예요. 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모여서 손자 자랑 세 번만 세입세 번만 하면은 밥 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2번 상관이다. 상관. 식신이 없고 상관 있으면 상관이 모친이다. 상관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록이다. 록. 록도 없다. 겁재가 모친. 겁재가 모친.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항상 모든 건 항상 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궁과 성은 한 뜻이 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우리가 부모를 보는 방법이다. 방법.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보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부모 관계만 이제 찾아보자 이거야. 자, 기미. 자, 일단은 여기서 모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모친. 모친은 1번 식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친이 누구예요? 기미다, 기미. 어? 미가 또 하나 또 있네요. 기미는 같은 놈이죠? 니꼬루가 엄마가 둘이다, 이 말이야, 둘. 그럼 뭐야, 이거. 모친은 기미인데, 또 미미가 뭐야?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그럼 엄마가 두번 시집 갔다는 게 나오는 거야. 엄마가 두번 시집을 갔구나. 이렇게. 여기서 벌써 딱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모친을 찾았으니까 부친. 부친은 재다. 재니까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더라. 그러면 엄마가 두번 갔으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첫 번째 부친이 이제 둘인데, 첫 번째는 누구야? 첫 번째. 여러분들 신금은 이거는 무슨 뭐예요? 이거 편재야, 편재. 그렇죠? 요거는 정재야. 현재 정재가 있으면 누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돼, 순서. 궁은 나중에 따지고. 하여튼, 아버지가, 엄마가 두번 시집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엄마의 첫 남편이, 쉽게 말하면 엄마의 첫 남편은 누구냐, 이거야. 정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정이. 항상 이게 정이 우선이고, 편인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인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궁에? 가야 돼, 가야 돼. 그리고, 요거, 아버지가 생한 놈도 이것도 부친이야, 부친. 그렇죠? 대상이잖아, 대상. 아버지가 생한 놈도 그래. 자식이 생한 놈도 자식으로 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경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궁에 갔어 못 갔어? 못 갔다. 아버지가 아버지 궁에 못 갔으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일찍 죽든지 헤어지든지 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자는 또 경자가 못 갔으니까 저기다. 그럼 두 번째 아버지는 누구야? 신금이더라. 신금. 엄마가 두 번째 차고 있죠? 엄마가 두 번째 차고 있는 건데 해미압 했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렇게 뭔가 나하고 관계가 좋다. 왜? 이 아버지가 나하고 햄이 합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정제가 첫 번째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은 해자니까 같은 몸으로 이렇게 엮어졌죠? 나하고 엮어졌죠? 아버지가 이렇게 나하고 엮여졌잖아. 요거 뭐야, 요거? 하나의 연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친부야? 경이 친부야. 왜냐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의 연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친부야, 친부. 요거는? 나하고는 합관계니까 사이는 좋지만, 그렇죠? 사이는 좋지만, 계부로 본다, 계부. 계부. 물론 이제 뭐 해미아비로 나한테 들어와서 뭐 사이는 좋지만, 어디나 계부로 본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과 편이 붙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우선이다? 정이 우선이다, 정이. 비록 신금이 연주에 있어도 요거는 계부야, 계부. 요거는 친부가 된다, 친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형제간을 보면 이 형제를 볼 때는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비겁. 비겁과 식상을 형제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이 있고 요거는 뭐 정이 있고로 뭐 기니까 형제로 봐도 되죠? 또 식신이니까 형제로 보는데 이 기토 형제는 미는 뭐 내 형제가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미천 때리고 자미천 때리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요 형제하고는 무슨 관계야? 우리 아버지하고 요 형제하고는 촌 관계죠. 그러면 요 자식은 우리 아버지 자식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왜? 우리 아버지하고는 무슨 관계? 천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비겁으로 형제인데 형제는 형제인데 누구야? 미미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두 번째 시집 가서 난 자식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천관계인 자식은 아버지가 난 자식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난 자식이 아니야. 두 번째 아버지하고는 복음으로 같은 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두 번째 시집 가서 난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딸 줄 알아야 돼. 왜? 우리 아버지하고 천관계인 형제는 우리 아버지 자식은 아니야. 그렇죠? 형제는 형제니까
엄마가 같은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하면 좋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